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한 사람 왕의 종 바실레 라는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영 목사가 전합니다. 자, 왕의 종 바실레. 바실레라는 이름이 나오죠. 왕의 종 바실레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자,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여러 동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섭리적인 역사 속에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인생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삶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성도들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 또 이미 떠나버린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그 점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전에 러크마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와 보샹 빅 목사를 데려가셨듯이 언젠가는 나도 데려가실 것이다. 물론 나의 설교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대부분의 회중은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보샹 빅 목사가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당시 나를 부흥의 기간에 불러서 2, 3일씩 설교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 기간에 한 번은 내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보샹빅 목사는 주님 곁으로 갔다. 나는 그때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난다. 여호수아를 대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여기 강단을 보면서 보샹빅 목사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나 보샹빅 목사와 같은 설교자들을 대체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어. 실제로 그렇죠. 자, 이렇듯 인생의 한편에는 죽음의 요소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 정말 인생이란 매우 짧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인생은 여행이긴 여행인데 아주 짧은, 매우 짧은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그야말로 짧은 길, 짧은 여행을 떠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본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피신했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의 한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당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란 지역까지 도망쳤습니다. 앞선 장인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이곳 마하나임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압살롬의 군사 2만 명이 전사하게 돼요. 반역자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렸다가 다윗의 군대장 요압이 찌른 창에 죽음을 맞이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 왕은 요단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길르앗 사람 바실레, 늙은 노인이죠. 이 바실레가 다윗을 배웅하러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다윗 왕과 바실레 사이에서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실레는 나이가 80세의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곤경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바실레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실레예요.
여러분 거기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 보시면 길르앗인 바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더라. 그때 바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으니 80세더라.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왕에게 쓸 것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는 그가 큰 부자임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왕에게 쓸 것을 마련해 줬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쓸 것을 마련해 주었는지 자세하게 보면요. 사무엘하 17장 거기 27절에서 29절까지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킬과 그리고 뭐냐면 로글림의 길르앗인 바실레가 나오죠. 바실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우유로 만든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도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곤경에 처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을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큰 도움을 준 겁니다. 이 전시 상황에서. 그랬던 바실레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이 짧은 여정에서 다윗 왕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바실레의 아낌없는 지원과 섬김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거에 대한 보답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3절 보니까 내가 잘 대우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자. 보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바실레의 그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겸손히 그걸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짧은 길을 갈 것이온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자, 이 시간 우리는 왕의 종 바실레의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어야 합니다. 자, 왕의 종 바실레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으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바실레는요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늙은 것이에요. 추하게 늙은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이었어요.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행실과 그의 품성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바실레는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이 길이 매우 짧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단강의 그 너비가 요단강의 폭이요 넓지가 않습니다. 100m도 안 돼요. 가장 넓은 그 폭이 70m예요. 70m. 상당히 좁은 것이죠. 짧은 것이죠. 그러한 길이를 감안하면, 그러한 너비를 감안하면 정말로 이 바실레의 이 여정은 문자 그대로 짧은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짧은 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 한 뼘, 손바닥만한 너비, 그만큼을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센치 같습니까? 이거? 10cm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성인 이 손바닥 넓이가 8cm. 8cm도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짧기만 짧은 게 아니라 속도도 빨라서요. 금방 줄어들잖아요. 인생은 70이고 강건은 80이다. 예, 10년에 1cm 주나요? 그런 것이죠. 아마 지금 어떤 분은 1cm도 안 남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2cm. 사실 1cm나 8cm나 뭘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의 젊은 시절은 아주 질질 끌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 한 줄 휘갈겨지듯이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35절에서 바실레가 말했듯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맛도 알 수가 없어요.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성을 더 이상 알아들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반드시 오는 거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입 주위와 눈 위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은 점점 내려앉고 살은 오그라들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아름답게 화장하는데 여러 해를 빼앗기지만 이마에 1년에 계단이 생기는 것을 속일 순 없다 그랬어요. 예, 뭔가 공감이 되시는 겁니까? 아직 공감이 안 되신 분은 좀 인생을 더 사신 거예요.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오고요. 그러한 외로움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는 짐만 된다고 여기면서 아,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4절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크니 백발이 될 때까지로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단념하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다는 이 약속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진작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자면요, 젊었든지 늙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었든지 늙었든지 우리 각자가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찍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여전히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짧은 인생에서 장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 이외에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러커 목사님의 설명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가능한 한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한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계속 읽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구령이다. 구령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다. 감사하십시오. 계속. 찬양.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주셨든지 그것이 운동이다. 운동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기력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한 그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영국 요크셔 출신의 데오도르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99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대중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아편 거래를 반대하는 연설을 했어요. 또 그는 100세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결국 102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도 89세의 나이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됩니다. 아니스티 파데리스프스키는 80세였을 때 여전히 음악회에서 연주했어요. 영국의 개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도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를 썼습니다. 티치아노란 사람은 88세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음악가 베르디도 76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작곡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잔느란 사람도 평생 사과 그림을 그렸는데 말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과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고 자평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사과 그림만 그렸는데 말년에 가서 그걸 그렸다니. 요한 웨슬리는요, 88세에도 계속 설교했습니다. 이소호 목사님도 83세까지 계속 하시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클라렌스 라킨도요, 인생 말년에 그의 역작인 세례적 진리를 써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러크만 주석성경을 펴내셨죠.
자, 모세도 여호수아도 칼렙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늙었다고 해서 자기 일을 내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언젠가 시편 90편 12절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날들을 세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얼마인지 또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세어보세요. 물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몇 살까지 살겠다 그건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알잖아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자, 80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얼마나 지금 달려왔고 또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는 가운데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이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날들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네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은 생에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실행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실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계십니까? 주의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내가 날들을 세봐야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바실레는 요단을 건너는 이 짧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다윗왕을 배웅하고 다윗왕과 동행하는 최고의 기쁨과 영예로운 그 일을 선택한 것이에요. 바실레는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호위병이 없었겠어요? 그리대가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실레는 자원해서 왕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자, 인생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사는가, 여기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짧은 인생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죠. 세상에서의 성취나 자아실현 같은 낮은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하고 높은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바실레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죠. 바실레가 다윗 왕과 동행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이 짧은 인생을 집약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바실레처럼 정말로 아름답게 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늙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로 훌륭한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늙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여전히 겸손할 줄 알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모습, 늙어서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늙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 실로 찬사를 받아 마땅한 것이죠. 구령하는 노인의 입과 손과 발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어떤 젊은이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외모 중시하지 마십시오.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예요. 늙었든지 젊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부친들과 모친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모친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볼 때요, 정말 이거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치는 제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들의 심향이 어떤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이분들은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었지만 그동안 바른 성경도 없었죠? 바른 교회도 없었죠? 누가 나에게 알려준 사람도 없었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했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하지만 남아있는 그 생애라도 애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그 열정인 거예요. 그 열정이 그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했고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을 안 받는 젊은이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젊은 청년들은. 시편 71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임무가 끝날 때까지 나를 붙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을 때 죽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을 때,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싸워야 될 전쟁을 다 끝내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됩니다. 계속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71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게 시키신 모든 일을 끝마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늙은 노인으로 남기 위해 날마다 드려야 될 간구인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왕의 종 바실레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짧은 여정에서 바실레가 보여준 섬김은 헌신적인 섬김이자 목숨을 건 섬김이었습니다. 자, 우선 본문 32절에서요 마하나임에 있었던 다윗에게 바실레가 쓸 것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물,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것들을 헌신적으로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찾아봤지만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서요 바실레를 비롯한 다른 두 명의 사람이 같이 제공했던 물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침상들이에요. 침상들. 침상들은 어떤 걸까요?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적들의 추격으로 심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의 일행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휴식처와 잠자리를 제공해 준 것이죠. 또 준 걸 보니까 대야들. 대야가 뭔지 아십니까? 물을 담는 것이죠. 대야들 안에 담긴 이 물은 그들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발 씻을 물이 되어줬을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들 줬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라는 다윗의 일행에게 든든한 식량과 음료가 됐어요. 특히 이런 먹을 것과 마실 것은요 일종의 군수 보급품이었어요. 왜요? 그 다음 장인 18장에 가게 되면 전면전이 벌이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준 거예요. 정말 필요한 물품이었죠. 전쟁에서 잘 싸우려면
휴식을 잘 취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내린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식량을 준비하라 했어요. 식량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식량이 필요합니다. 이 식량은 말씀을 통해 공급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식량 보급로가 끊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보급로가 끊어지면 안 돼요. 나폴레옹은 군대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그랬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유능한 군대 대장들은 병사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는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성경 공부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설교죠. 물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뭐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전부죠, 거의. 여기서 저는 모든 승부를 내야 돼요.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연수원을 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강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량 보급을 주는 데서 실패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결과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좋은 설교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실레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제공한 이 보급품들을 잘 보면요, 전시 상황에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이거는 목숨을 건 섬김이었어요. 목숨을 건 보급품 전달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시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다윗이 우세할지 압살롬이 우세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압살롬의 상황이 더 유리해 보였죠. 만일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이겼다면 어쩌면 바실레는 다윗 왕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요, 자, 왕이, 여기서의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왕이 자기를 애워싸고 서 있는 보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을 뻗쳐 주의 제사장들을 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노블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당시에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당사자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다른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사장들의 성읍까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켰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물을 살려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죽인 거예요. 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미친 거죠. 마귀 들린 것이죠, 사울이.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바실레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도왔던 그 행동은 어지간한 용기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눈치 보기 바쁘죠.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압살롬의 줄에 설 것인가.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편에 빌붙으면서 무슨 뭐 고위관직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부하는 등의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가타부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그들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불의와
반역으로 점철된 그 권력과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실레는 그런 모든 비겁한 행동들과 압살롬과의 불의한 타협을 다 뒤로하고 올바른 분별력과 결단력 있는 용기로 의로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실레는 나이가 많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이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자, 그것을 분별해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젊든 이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낸 그러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실레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분별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분별력에 따른 용기 있는 결단도 겸비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누가 옳은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진 않아.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그건 올바른 게 분별력 있게 행동한 게 아니죠. 사실 이 나라에는요 한글 킹제임스를 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몰래 쓰는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들만 써요. 우리가 펴내는 책들도 자기들만 봐요.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순간 교인들이 다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예요. 배. 먹고 살기 바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는 돈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해 연연하는 순간 돈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사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기독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죠. 제대로 된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자, 바실레는요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적으로 섬긴 에파프로디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바실레가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대적들과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실레는 나이가 들어서도 분별력이 있었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날카로웠고 소신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바실레란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강철 같은 마음이에요. 이름값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실레와 같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용기 있는 성도를 찾습니다. 성도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요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홀로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도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이랬을 수 있겠습니까? 이소호 목사님은 얼마나 더 외로웠겠어요. 그 길이 주님만 신뢰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속해 왔더니 하나 둘 모여든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모여든 것이에요.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방문했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전에는 이제 방화동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이 서점에 오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고촌으로 이사 오면서 아무래도 뭐랄까 이제 딱 경계선에 약 넘어서니까 이 좀 거리가 있어서 예, 잘 못 왔는데 최근에는요 옵니다.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듣고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뭐 막 100명, 200명 한 번에 몰려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성호 선생님 늘 말씀하시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와서 다 쭉쩍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이 인정받고 신실한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또 사역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의 사역이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쭉정이들 100명, 1000명 와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도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주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이 두 개의 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돼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길인가? 죄인의 길인가? 주의 길인가? 악한 자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우리가 취해야 할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되고 진실한 행동으로 답변해야 돼요. 내가 이쪽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정말로 주님의 편이라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의 편이라면 주님의 편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용기 있게 성별하고 용기 있게 헌신하고 용기 있게 주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둡고 음침한 세상에 무덤 속을 뚫고 나와 진실한 행동으로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왕의 종 바실레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우 짧은 인생에서 보여준 바실레의 헌신을 다윗 왕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헌신적으로 섬긴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오늘 구령한 사람들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구령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이 보신 거죠. 주님의 장부에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어떤 성도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었는지, 어떤 성도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다 보시는 거죠. 그러한 섬김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차라리 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게 더 좋죠. 여러분도 그걸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나에게는 그런 보상이 안 주어지는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보상이 안 주어지면 더 감사하세요. 아, 나에게 더 큰, 더 영예로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어요? 왜 우리가 목숨을 건 그런 순교를 하고 또 섬김을 보이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다윗 왕은 바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의 섬김에 대해 직접 보상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실레는 겸손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 대신에 한 사람을 첨가합니다. 바로 김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김함은 바실레의 아들이거나 손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요청에 대해 다윗은 기꺼이 수용합니다. 38절 보였어요. 왕이 대답하기를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내게 좋을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40절 보니까 김함이 왕과 함께 나아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도 바실레의 후손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니까 길르앗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로 내 식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있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들이 내게로 그렇게 나아왔느니라. 죽을 때까지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윗 왕이 키맘과 바실레의 후손들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솔로몬에게는 그들을 돌봐주라고 권면하는 것, 그것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 이상 다른 것은 안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바실레의 섬김을 생각하면요, 목숨을 건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비하면 식탁에서 빵 먹게 해주고 그냥 돌봐주는 것? 좀 별로 이렇게 큰 보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직 덜 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41장에서요 이 보상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예레미야 4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아마 새삼 놀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41장 17절 보시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출발하여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누가 나옵니까? 김함의 처소에 거하였으니 이집트로 들어가려는 것이더라. 자, 여기에 김함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냥 이름만 언급된 게 아니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김함의 처소에 돼 있어요. 처소. 자,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이제 바빌론의 느부칸네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죠.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대로 보자면 400년도 더 지난 시점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런데 이 구절에 김함의 처소라고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베들레헴 근처에 김함의 처소가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공경에 처했을 당시 다윗 자신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과 섬김을 아낌없이 보여준 바실레를 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의 표시로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 전체 혹은 그 일부를 김함에게 기꺼이 제공했던 것이죠. 단순히 식탁에서 빵 먹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잘 돌봐줄게, 그냥 조그마한 집 주고, 그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땅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김함의 처소라고 아예 그 이름을 따라 불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신실한 다윗은 바실레에게 약속했던 그 보상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그것도 아주 풍성한 보답으로 갚아준 것이에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딴 처소까지도 마련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죠. 처소가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함의 처소처럼 우리를 위한 처소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그 도성의 규모가 나오죠. 그 도성의 규모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60억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성입니다. 그곳이 그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60억 명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요, 한 사람당 단층집과 마당, 정원, 연못이 달린 약 1224평의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앞에. 집 걱정하십니까? 전세 걱정하십니까? 뭐 지금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고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처소가 있는 거예요. 럭마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도성 안에 거주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80억 명으로 아주 많게 잡았을 때 한 사람당 높이 3m 단층 건물 286평의 집이 선사된다고 했어요. 저택이죠, 저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저택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지상에 있는 초호화 저택은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택을 각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공간이 남아요. 그 공간은 공원들, 호수들, 광장들,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를 위한 큰 숲, 이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큰 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피상적으로만 느낄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실제 그대로 느낄 것인지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몫이에요. 아마 어떤 성도는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란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것이란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을 통해 계시된 이 내용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걸 믿는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울할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신실하게 섬긴 성도들, 천녀왕국에서 유월 받죠. 다스릴 성읍들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종들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우리에게 시중을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제가 감동받은 레스토랑이 아웃백이었어요. 무릎 꿇고 주문받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주님께서요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시중 드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신실하게 섬긴 성도만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이요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만찬에서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만 먹고 있기를 원하지 않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쁘게 섬기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실레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다윗과 함께 마지막으로 건넜던 요단강은 영적으로 본다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의 강을 가로질러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죽게 되면요 우리가 죽어서 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오셔서 그때 우리가 휴가 돼서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가든지 어쨌든 간에 혼이 가든지 몸이 가든지 어쨌든 간에 기품이라고 하는 요단강으로 예표되는 저 기품을 통과해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는 요단강을 혼자서 건너갈 필요가 없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네. 내가 흑암을 볼 때 그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리라. 나는 요단강을 혼자서 건너갈 필요가 없네. 영적인 견제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어떤 성도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바실레가 다윗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듯이 그 성도로 하여금 친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하늘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폭풍치는 요단 강둑에 나 서있노라. 아름답고 복된 땅 가나안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네. 그 땅에 나의 모든 유업이 있도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곧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이제 곧 끝난 것이에요. 자,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끝날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에서 바실레와 같은 신실하고 목숨을 건 헌신적인 섬김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비중을 이루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상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바실레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짧은 길을 갈 것이온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라시나이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고백에 걸맞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상 강단의 거성이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